스님 법문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몸둘 바 모를 만큼 너무 떨립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누구나 다 사람은 남 앞에 얘기하면 떨립니다. 나도 마찬가지예요. 남이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남이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은 다 약간씩 다 조금씩 긴장을 합니다.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? 다 조금씩 긴장합니다. 그 왜 긴장할까 이 문제. 잘나고 싶었어 그래. 아시겠어요? 잘나고 싶었어. 그래서 좀 심하게 떨린다 이런 사람은 좀 잘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거예요. 자기를 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지금 자기 수준은 좀 잘 보일 형편이 못 되죠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열등의식과 잘 보이고 싶은 잘나야 된다는 우월의식과 잘날 수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의식이 이게 겹쳐서 이 분열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자꾸 떨리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. 잘났다 하는 생각을 버리면 돼. 잘나고 싶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. 여긴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. 나는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. 특별히 못날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다. 잘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못난 이유도 없다. 그냥 생긴 대로 놀자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아시겠어요? 저도 아주 이 어릴 때 남 앞에 서거나 하면 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자꾸 하면 좀 느나 안 느나? 늘어요. 자꾸 하면 늘어요. 대표적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. 자꾸 하면 늘어. 그래서 나이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은 다 그런 게 조금씩은 있다. 왜? 사람이 다 조금은 잘나고 싶기 때문에. 근데 조금 심한 사람은 잘났다는 잘나고 싶은 생각을 버려라. 내가 좀 또 잘나고 싶어 하구나. 그저 생긴 대로 살지. 네가 뭐 자꾸 그래 남한테 잘 보이려 하냐. 이렇게 자기를 좀 다독거리고 두 번째는 떨리더라도 자꾸 해봐야 돼. 아시겠습니까?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암자가 둘 앉아서 얘기하는 수준 아니고 앞에 나가 막 말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적응이 됩니다. 좀 덜 떨린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떨린다고 안 하면 자꾸 심해집니다. 병이. 자꾸 조금씩 하는 쪽으로 갔어요. 정토에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한다 그래요. 평균적으로 딴 신도에 비해서. 교회 사람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. 왜 그럴까? 이 활동을 하니까 일반 자리에서는 그저 뒤에서 가지고 스님 대신 염불하는데 지 가마서가 좀 절점하다 그냥 다 가버리잖아. 그죠? 여긴 자꾸 활동을 하고 자꾸 말을 시키고 자꾸 발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거. 연습하면 돼요. 다 왜 이 전부 이래. 지금은 가정주부다 아이가 앉아있지만 학생 때는 다 똑똑했잖아. 그죠? 솔직히 말해. 그래야 안 그래야?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똑똑했어요? 안 똑똑했어요? 다 똑똑했지. 근데 어떻게 결혼해가 집에 있다 보니 지금 가정주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도 없이 발표할 기회도 없이 활동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좀 비우가 없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여기 조금 해보면 금방 늡니다. 그래서 시끄러우면 못 살아 좀 지나면. 아시겠어요? 고끌이 됩니다. 해보면 늘어요. 리더십도 생기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땐 똑똑했는데 지금 그걸 죽이고 살다 보니 그 똑똑했다란 그 기억에서 똑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 그동안에 그걸 숨겨놓고 살아서 그게 안 드러나는 데 대한 열등의식 이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지금 남 앞에 얘기하려면 자꾸 심리가 불안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몇 번 해보면 그 다음에 이게 좀 덜 떨리고 얘기도 잘 나오고 근데 잘하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. 잘하려고 하면. 저도 늘 저를 봅니다. 뭘 잘하려고 하면 법문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기 생각난 대로 편안하게 그저 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놀러 갔을 때 노래 한 곡 하세요 하면 사람들 많이 빼잖아. 그죠? 할 줄 모른다고 막 빼고 잡아도 도망가고 그러잖아요.
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산토끼 부르는 사람 봤어요? 그런 사람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하면 나중에 내 얘기 가만 듣고 놀러 갔을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렇게 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가곡이나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. 비목 같은 거 불러. 근데 아주 노래를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나와가 합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가 노래를 못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또 빼지도 않아요. 아무거나 불러버려요. 아시겠어요?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빼는 사람은 두 가지. 딴 건 잘하는데 노래를 못한다. 이럴 경우에 뺍니다. 노래로 자기 점수 깎일까 싶어서.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하는데, 객관적으로 노래를 잘하는데, 누구보다 못하다. 이럴 때도 빼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아주 노래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중간에 그만두라 그러고요. 고맙습니다. 이런 사람 없어. 바람에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시켜? 이렇게 말해요. 하지 마라 그럴 때, 하라 그럴 때는 안 한다고 빼놓고, 또 하지 마라 그러면 승질 내요. 그러니까, 노래를 하라면, 노래 잘 못합니다. 노래 못하는 거 안다, 이거예요, 사람들이. 노래 못하는 거 아니까, 아무거나 하나 해봐라. 가수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, 그럼 나와가 아무거나 불러버리면 되죠. 나비 부인 같은 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. 나리, 나리, 개나리, 이런 거면. 그냥 불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. 이게 뭐냐? 빼기 때문에 굉장히 못났다는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, 그 열등의식이면 반드시 똑같은 비율로 우월의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신질환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 과대망상하고 피해망상이거든요.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, 요게 이제 조금 심하면 이제 초기 정신병 증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요래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혼자 많이 고민을 하고 하면 이제 질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냥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살면 정신질환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. 몸도 건강하고.